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일부에서 지난 대선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난 대선은 국정원과 군, 보훈처의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며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툭하면 장관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 요구 등 대선 패배 한풀이의 못된 습관에 대해 국민들은 식상해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망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에서는 자꾸 민주당을 대선 불복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가 나서서 대선 개입을 하고 정치 개입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불법이고,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졌지만 검찰의 수사 방해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라고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난 대선이 총체적 부정선거라고도 말씀하셨죠.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국정원과 그러한 댓글 사건 등을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되고, 지금 현재 나타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원, 군, 보훈처의 정치 대선 개입만 하더라도 이건 부정선거다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네, 지금 국정원 트위터 글이 논란의 핵심인데 이게 선거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그 영향 여부를 떠나서요. 국정원이나 군, 보훈처에서 그러한 트위터를 내용을 보면은 천인 공노할 일입니다. 우선 우리 호남을 폄하하면서 지역 감정을 조정하는가 하면은 김대중 노무현은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미화를 하고, 심지어 박근혜 후보의 후원의 계좌를 안내하면서 모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선거를 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지만은 그것이 물리적으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그 결과로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수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윤석열 팀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소장 변경도 불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어제 윤석열 팀장이 진술을 했지만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네 차례나 그러한 보고를 했고, 중앙지검장은 친절하게 기소장, 즉 공소장 내용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윤석열 수사팀장의 복구와 공소장 변경은 절대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을 연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불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국정원 트위터 글과 선거 결과는 별개라는 뜻입니까? 국정원 그 댓글 사건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수사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댓글이라는 부분은 국정원의 그런 직원들이 본인들의 그런 그 이름을 밝히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갖고 민주당의 대선 불복이라고 그러면은 그 당론이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치고 빠지게 하며 하고
또 오늘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장관 사퇴와 대통령 사과 요구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총체적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16대 대선을 앞두고 그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최규선 씨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유죄를,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은 분이거든요. 소위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땐 대선 공작 범죄 전력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 호암무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이런 분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당시 특채된 인사들과 연결돼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윤석열 전 팀장 같은 경우도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도에 광주지검 검사로 특채되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경찰의 그 축소 은폐 의혹 사건에 정점에 섰던 권은희 전 수서의 수사과장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이 경찰 간부인 경정으로 특채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그 이 조직 내에서는 그 특수하게 그 수사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업무 과정 속에서 밖으로 새어나가는 그런 그 이 수사 내용들이 이런 그 상식과 경우를 벗어난 일탈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옹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고, 또 민주당의 연계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또 걱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민주당이 좀 유념 좀 해달라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저희들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검찰의 공소장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윤석열 그 팀장의 그 검사의 지금 부분은 검찰의 그런 그 법규라든가 아니면 국정원에 먼저 통지한다든가 이러한 그 절차를 무시한 이런 행동에 대한 경질인데, 이 부분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외압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에 맡기고 또 수사가 종결된 후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따라서 법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할 것은 처벌을 하고, 또 뭐 지금 나오는 그런 의혹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들 그 생각입니다.